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수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뉴저지에서 스쿨버스와 SUV 차량이 충돌해 스쿨버스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6분 뉴저지 콜튼에게서 학생들을 하교시키던 스쿨버스가 마주오던 SUV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스쿨버스는 즉시 화염에 휩싸였고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이 스쿨버스에는 당시 학생 한 명과 보조교사 한 명이 타 있었지만 다행히 이들은 경상을 입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V를 몰던 운전자도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부상 정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콜튼의 경찰 당국은 현재 충돌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전에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서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어제 오전 4시 반쯤 암스테르담 에비뉴와 웨스트 84가에서 한 흰색 박스 트럭이 두 명의 남성을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트럭은 곧바로 도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명의 보행자 중 24살 남성은 중상을 입었으며 26살 남성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뺑소니 차량을 추적 중입니다. 커네티컷의 스탠포드에 거주하는 26세 남성이 실종됐는데 이 남성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이 뉴욕 맨해튼 어퍼 이스트사이드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은 지난 토요일 밤 418 이스트 59가의 아파트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친구들과 뉴욕으로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파티가 끝난 일요일 아침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파티가 끝난 뒤 이 아파트에서 피가 흥건한 옷가지 등이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또 근처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에서 피가 묻은 물건 등이 다수 발견돼 경찰이 아파트 주인을 체포하고 이와 관련해 심문할 계획입니다. 한편 아파트 감시 카메라에는 아파트 주인이 두 개의 큰 가방과 한 개의 수하물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지만 현재 그 가방 안에 든 물건은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브루클린의 한 패밀리 달러 가게에 8명의 무리가 침입해 종업원을 폭행하고 절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토요일 베드포드 스터비선 내 애틀랜틱 에비뉴에 위치한 가게에서 이들이 절도 행각을 벌일 때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절도 행각을 저지하려는 종업원을 밀치고 쇼핑 바구니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절도 용의자 무리는 350달러의 현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바탕으로 8명의 강도 무리를 공개 수배 중입니다. 한 여성이 전동 휠체어를 도난당해 뉴욕시경이 절도범을 쫓는 동시에 휠체어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 여성에 따르면 브루클린의 코니아일랜드에 위치한 웨스트 12가와 86가 교차점 부근에서 지난 토요일 3시 30분 한 남성이 여성이 세워둔 휠체어를 훔친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 보고타에서 68 이스트 브로드 스트릿의 한 가정집에 걸려있던 성조기가 조각난 채 찢어져 있었고 감시카메라 영상을 통해 경찰은 용의자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21살의 남성으로 이 남성이 재킷 주머니에 있던 가위로 국기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인근에서 최근 16건의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다며 더 많은 감시카메라 영상을 통해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24세 백인 남성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자를 쓰고 지하철을 탔다가 다른 두 남자에게 공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브롱스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지난 금요일 맨해튼 유니언 스퀘어 지하철역에서 트럼프의 대표적 캐치프레이즈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쓰여있는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모자를 본 두 명의 남성이 자신에게 다가온 뒤 트럼프를 지지하냐고 묻고 그렇다고 대답하자 목을 조르고 벽에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으며 그 결과 현재 어깨 등에 통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경은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폭력을 가한 두 명의 남성을 수배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 소위 이름값이 올라가게 마련인데요. 도널드 트럼프는 반대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딴 트럼프 플레이스는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600여 명의 세입자가 서명한 탄원서가 제출되자 이번 주 안으로 건물명을 도로 주소로 바꿀 것이라는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안에 건물 외관의 트럼프 간판도 제거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플레이스는 부동산 개발 업체 에퀴티 레지던셜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뉴욕 일대에는 트럼프 플레이스 외에도 트럼프의 이름이 달린 건물이 여럿 있습니다. 이에 다른 건물들에도 트럼프의 이름이 지워지게 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한편 한국에도 대우건설이 트럼프 이름을 넣어 지은 주상복합아파트인 트럼프 월드가 서울 여의도 1차를 비롯해 7군데 있으며 신축 당시 트럼프는 이름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로 7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뉴욕 닉스의 필 잭슨 사장이 르브론 제임스의 인종차별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시카고 불스 사령탑을 맡았던 잭슨 사장은 어제 르브론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르브론이 마이애미 시절 클리블랜드로 원정을 가면 그와 어머니 그리고 그의 패거리들과 함께 늘 하룻밤을 더 보내고 싶어 했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파시, 패거리라는 단어를 쓴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 케이트 길리아드 교수는 이 단어가 마약 조직이나 유명 인사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집단을 의미한다며 르브론이 이 단어를 듣고 기분이 상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잭슨 사장의 패거리로 지칭된 르브론의 사업 파트너 매버릭 카터는 르브론과 그의 친구들이 젊고 흑인이기 때문에 이 말을 쓴 것이라며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르브론 본인 역시 마이클 조던을 지휘했던 감독으로서 필 잭슨 감독을 존경했지만 이젠 어떠한 존경심도 들지 않는다며 강한 반감을 표출했습니다. 한편 잭슨 사장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바로 그리스 순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외 순방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배턴을 넘기기 전 우방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그리스를 시작으로 16일에는 독일을 방문하고 19일부터 1박 2일 동안 페루에 머물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선 유럽에서는 앙겔라 메르켄 독일 총리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알렉시스 치프라스 등 유럽 정상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또 페루에서는 수도 리마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11월 16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KBTV 뉴스9은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